각자 본인의 인생 치킨집은 어디예요? 우리 민상이. 아, 어렵다. 난 어렸을 때 우리 집 저 동두천에 할 때 그 엄마 아빠가 가끔씩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던 동네의 양념치킨집. 양념치킨집. 그 당시에 거기 그러면 시키면 양념에 땅콩하고 막 이런 것도 엄청 견과류도 뿌려져 있고 굉장히 달달해가지고 어릴 때 너무 좋아했어. 어렸을 때. 아우, 그 물엿에 끈적끈적한 맛. 사실 망원동의 자랑에 또 있거든. 꼬뽕 치킨이라고 있는데 거기 진짜 유명한데 약간 시장 느낌. 옛날 시장에서 아빠가 아버님들이 월급 받았을 때 이제 그 누런봉투. 누런봉투에 기름 젖은 그거 그 맛이에요. 그거 진짜 우리 어릴 때다. 정말 맛. 진짜 어릴 때. 시경이. 흰수염 할아버지를 뺄 수가 없고 우리 어릴 때부터에. 그게 충격이었어. 오리지널. 그 맛이 충격이었어. 크리스피 말고. 저는 뭐 정말 많은 치킨들을 많이 먹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 후라이드. 뭐 그런 거 하지 마. 본인 광고하는지 보면 지금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얘는 다른 브랜드를 얘기 못 하니까. 피자 나라.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다 찍냐는 건 말이에요. 제가 피자랑 치킨 광고가 없는데. 예전에 찍은 거예요, 예전에. 저렴한 가격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 예, 대기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쌉니다, 이분들보다는.